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평소에 세금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치세가 100만 원이 넘게 나는데 말이 되냐?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거의 안 나오는 게 맞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한 질문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치세도 거의 안 내고 종합소득세도 거의 내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사실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유와 사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가치세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낮은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공급대가의 1.5%에서 4%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2%, 숙박업 2.5%, 건설, 운수창고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3%,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의 경우 4%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높은 금융서비스업을 보더라도 부가가치세율이 4%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인 10%보다 낮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과 같은 소매업의 경우 판매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는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10%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급가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매입 금액 중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 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분에 대해서는 0.5%의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낮은 소매업을 기준으로 봐도 보통 매출 금액이 매입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판매 금액 기준으로 1%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금액이 1억 원이면 100만 원. 3억 원이면 30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마법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건데요. 소매업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 영수 증, 고객 결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게 되는데요. 연간 공제 한도가 무려 1천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매입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판매 금액 중 신용카드, 현금 영수 증 비율이 커질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게 돼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요즘 많이 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업과 같이 결제대행사나 쿠팡,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금액이 커서 부가가치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매입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매입 관련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공제 금액이 매우 적다. 이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공급대가의 1.5%에서 4%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의외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금액이 0.5%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온라인 판매를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패션 판매 중개 플랫폼들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낮은 온라인 쇼핑몰을 예를 들면 연간 판매 금액이 3억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0.5%의 매입세액 공제도 없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대상 금액도 없는 경우에는 3억 원의 1.5%인 450만 원까지
부하시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같은 매출 규모의 매입 관련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한 일반 과세자보다도 부하시세 부담이 크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부하시세 납부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하시세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적격증빙을 받으려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무조건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공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나중에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확인하시고 놀라시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간이과세자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간이과세자는 매입증빙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적게 낸다고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걸까요? 간이과세자를 소득세에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개념이고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개념으로 보통 업종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액과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 사업과 같은 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6,000만원 미만, 그리고 당해 연도 수익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한데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 수익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수익 금액에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비용이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업과 같은 소매업의 경우 수익 금액의 86%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비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비와 같은 매입증빙이 없어도 인정이 됩니다. 즉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매업을 예를 들면 단순경비율이 86%나 되다 보니까 수익금액이 1억원인 경우 매입증빙이 없더라도 8,600만원이나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 감면 등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 안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수익금액 또는 당해 연도 수익금액이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 이상이 돼서 단순 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과 같은 소매업을 예를 들면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익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따라 실제 순이익으로 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입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과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1억원이고 매입증빙이 하나도 없는 사업자를 가정해서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를 신고한 경우에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의 단순화를 위해서 기본공제는 150만원만 고려하고 세액공제나 감면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단순경비율 86%를 곱한 8,6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서 종합소득금액은 1,40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한 1,250만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15%를 곱한 후에 누진공제 108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79만 5천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지 않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증빙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 1억원이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이 되고요.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외하면 9,8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35%를 곱한 후에 누진공제 1,49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1,957만 5천원이 됩니다. 두 경우의 세금 차이가 거의 1,900만원 정도 나는 건데요.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증빙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듣고 현금 결제를 하고 매입증빙을 받지 않거나 간이과세자라 매입증빙이 필요 없으니 다른 사업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고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고객분 중에 간이과세자는 증빙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받지 않으셨다가 2020년에 매출이 7억 원 정도 발생하게 되면서 단순 경비율도 적용되지 않고 매입 증빙도 없어서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를 봤더라도 부가치세 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부가치세 10%를 아끼려고 적격 증빙 없이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경비율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처리가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의 매출액이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단순 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아끼려는 부가가치세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법은 참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